이렇게 가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 때까지 가야 된다고 봐요. 갈 때까지. 세상 공짜는 없다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 정치 무대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우파 사상을 모르는데 일반 국민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야가 싸우는 모양이다 이래 보지 좌우가 싸운다고 안 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좌파는 상당한 기회가 있다고. 이 구도를 우파가 깨뜨리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당면 과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선거가 진짜가 압승하고 가짜가 참패했기 때문에 우파의 입장에서 여기서 새로 출발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된다. 가짜가 죽지 않으면 진짜가 탄생할 수 없죠. 가짜가 물러가지 않으면 진짜가 등장할 수 없다고. 예? 그렇죠? 근데 이번에 거의 패종이 되다시피 참패를 했는데, 그나마 한 100석 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죽지도 안 하고 다 물러가지도 않은 거야. 그리고 또 다시 노는 이 형태가 우리로 하여금 걱정을 하게 하는데, 그렇다면 끝까지 방치할 거냐? 주권자의 입장에서, 자유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여태껏 이 사람들 맡겼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나오는데 희망을 걸어? 희망을 걸수 없다고 봐요, 이 시점에서.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만, 그럼 없다면 뭔데요? 주권자가, 예? 새로운 선수들을 무대에 올려야지. 그게 주권자는 누굽니까? 좁게는 우파고, 넓게는 국민이고. 넓게는 자유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옹호하는. 국민이에요. 예? 이제는 국민의 힘으로 이 정치를 쇄신하는 생각을 가져야지, 뭐, 국민통합연대니, 무슨 지는 연대, 무슨 저들끼리 이름을 거창하면 보면 다 그거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갈 때까지 가면은 그러면 뭐 보존 자원도 없는 나라고 그냥 하루 살아가 지금 하루 벌어먹고 사는 나라인데 갈 때까지 가면 그야말로 참 아주 근데 이제 재앙적 그게 결과가 나오겠네. 우리가 아픈 거죠. 예? 고생을 억수로 하겠네요. 아픈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뭐 대통령을 욕하고 집권당을 비판하고 뭐 엉터리 우파도 비판하고 하지만 궁극적 책임은 국민들이 지는 거니까. 주권자한테 난 거죠. 그런데 우리 현대사를 통해서 주권자가 한 번도 목숨 걸고 국면을 타개한 일은 없습니다. 학생, 군인 이외 국민은 쉽게 빵도 해결하고 민주화의 덕도 봤다고. 그게 잘 아실걸요. 로마 시대 크라수스 형제가 계획하다가. 개혁을 했죠. 기원전 130년, 20년. 그 형님은 토지 분배, 동생은 빵. 에? 근데 나중에 유명한 이 독술가가 글을 썼다고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나? 로마는 황제가 석유수와 빵만 주면 로마 시민들은 동케어다. 그래서 로마가 망하는 길로 갔다고. 뭐 요즘 베네수엘라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 뭐 우리 다 보고 로마, 있잖아, 희나. 이탈리아. 아무 이야기도 안 되는 안 되는 거야. 거지. 말이 안 되는 그럼 거지. 뭐 두드려 펼 그거 겁니까? 할수 없지, 뭐. 폭력혁명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이 주권자가, 그래서 이제
광화문에서만 떠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서울, 뭐, 대전, 부산, 대전, 여기에서 생각 같은 사람들이 뭐 짧은 시간에 사상육도 할 수도 없다고, 그에 의식화된 이 멤버들이 나서서 뭐 좌파 욕할 일이 아니라 이거 제대로 된 우파 정당을 우리가 탄생시켜보자 노력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뭐 고생길로 들어선 거죠. 돈을 이제 공짜를 받으니까.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또 우리가 공짜를 좀 좋아했죠. 문화 자체가. 동양에서 뭐 복 속에 화가 있고, 예. 화 속에 복이 있다. 미국 사람도 똑같은 표현을 써요. 무슨 표현이냐면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Every silver lining has a cloud. 똑같은 말이에요. 때문에 그 말이 뭐냐면 그것을 풀었으면은, 예. 잘 됐을 때 조심해라. 그다음에 바닥에 떨어졌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라.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으니까 올라올 수 있다. 이제 그 점에서 이 더불어 이 민주당의 압승은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파 정당의 이 참패가 약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이걸 원해서는 안 되는데, 현실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보고, 한 번은 망하지 않으면 말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말로 안 된다, 야. 절대로. 이게 우리 역사적 맥락에 봐도 그건 반복됐습니다. 이번에는 예외일 수 없죠. 저는 뭐 이제 지방에서 크고, 이제 아버지가 부도를 맞는 걸 한번 부도. 부도를 예. 목격했기 때문에 그 평생을 살면서 항상 그 이 개인적인 삶에서는 이 준비를 하고 예. 항상 이렇게 잘 나갈 때 뭘 이렇게 이 준비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 이런 게 그냥 그 머리로 가슴으로 완전히 이렇게 체득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를 볼 때마다 네.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게 어떻게 가는 길이 저렇게 보이는 길을 네. 어쩌려고 저렇게 가고 있을까? 이런 마음이 너무나 그 새벽 같은데 방송할 때 보면 가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원인이 있는 걸 아실걸요. 미국에서 공부하신 일이 있죠? 그럼요. 여기서 언더를 마치고 미국 가셨죠? 예. 이제 언더를 마치고 간 경우하고 미국에서 언더 한 경우 차이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그건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언더 한 애들은 중학교부터 대학 나올 때까지 기분을 닦아준다고. 내가 전공을 뭐 하든 간에 잘 닦죠. 그렇죠. 그래. 건국정신, 자유주의 사상, 이 기독교 윤리 등 모든 것을 학교에서는 이게 안 자꾸 끌리시는데 그거 해버리시죠. 예. 예. 언더를 마칠 때 되면 예. 기본을 다 갖추게 돼 있어요. 미국의 헌법 정신이 뭐며 법치가 뭐며 대의민주주의가 뭐며 정의가 뭐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행동 준칙. 그렇죠. 이게 어디서 왔다. 오리지널을 다 배우게 돼 있어요. 내가 경험해요. 애들 셋다 미국에 있는데 막내가 고등학교 이제 들어갔다고. 80년이죠. 그렇죠. 80년.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이죠. 뭐 방학 때 되는 방학 때 숙제 주는 게 독서 리스트 주고 세 권만 읽고 한 권에 대한 독후감만 써라. 이게 숙제예요. 그 이제 이 친구가 가져왔길래 봤다고 그래요. 독서 목록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쫙 다 있어요. 이제 이 친구 1학년이니까 1학년 보니 플라톤의 리퍼블릭이 있는 거야. 약간 이게 그걸 하나 깔아놓으시죠. 예. 이렇게 여기 이게 썰리네. 예. 예. 소리가 플라톤의 리퍼블릭이 있어요. 예. 예?
그냥 깜짝 놀랐다고. 나는 육사 나오고 뭐 플라톤 리퍼링이 첫 페이지도 안 본 사람이야. 내 큰딸이 대학 갔을 때 교양 과목 공부하는 걸 내가 들었다고요. 아, 로드 아일랜드에서 공부한. 근데 교양 과목 어떻게 하나 하니까 이제 전공은 다른데 합반식인데요. 그거 들으려면 미리 읽고 가야 되는 책이 한 서너 권 되는데 그게 골치 아프대. 그 책을 읽고 가야만 이 교양 강의를 수화할 수 있는 거야. 이걸 쭉 계속해서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소위 민주공화국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딱 갖춰져 있다고. 그리고 내가 이제 박사가 되면 그 길로 전문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의 이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갭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버드에서 학위 받아왔지만 서울대학교 사회과 나오고 외국 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게 갭이. 그렇죠. 아주 큰 그 지적인 갭이 있어요. 갭이 있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그렇죠. 시각이라든지 근데 관점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나죠. 재밌게도 일반적으로는 하버드 박사 이야기하면 다 맞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본인들도 그런 걸 좀 참고를 해주면 좋겠는데 뭐 제한 없이 이야기가 글쓴다고. 예. 근데 어떻든 간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좀 지적인 그런 토대나 이런 부분들이 예. 좀 부실하긴 하지만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는 결국은 아주 잘 하지 않으면은 비용을 좀 많이 치르고 배울 수밖에 없겠네. 그렇죠. 이제 급한데 시간이 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뭐 행동하는 부대도 있어야 되지만은 이론을 제시하는 그룹도 꾸준하게 뭐 지금도 많죠. 그게 있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교육 시스템에서 그걸 해결해야 된다고 보시고 초등학교 가면 예. 네.